사실주의 대표 화가 쿠루베, 그의 자화상은 잘생긴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실물 사진이 공개되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죠. 사실주의 화가라면서 왜 자신의 얼굴은 사실대로 그리지 않았냐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대로 그린다 라고 할 때의 사실, 사실주의 라고 할 때의 사실은 실물과 똑같이 그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그럼 사실주의에서 말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실주의의 대표 화가 쿠루베가 그린 사실은 무엇일까요? 구스타브 쿠루베, 1819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죠. 지금으로부터 딱 200년 전이네요. 그럼 그가 30살에 그린 돌 깨는 사람들이란 작품을 보죠. 가로 2.6m, 세로 1.6m인 대형 작품이죠.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이 그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2019년 한국에선 잘 와닿지 않죠. 돌 깨는 것을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을 쉽게 볼 수 없고 이 직업이 어떤 의미인지 가늠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돌 깨는 사람들을 폐지 줍는 사람들로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자면 쿠루베는 엄청 큰 캔버스에 폐지 줍는 사람들을 그린 거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죠. 진짜 귀천이 없나요? 직업엔 귀천이 없다 치더라도 그림이라는 세계 안에는 무엇을 그렸냐에 따라 귀천이 있었죠. 첫 번째 가치 있는 그림은 역사, 종교, 신화를 그린 그림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왕과 귀족 혹은 부자들을 그린 인물화였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 안에 계급이 있다 보니 쿠루베 이전까지 그림에 등장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죠. 바로 가난한 사람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계가 위태로운 사람들. 그런데 쿠루베가 그림에 그려지지 않는 그들을 그림에 그린 거죠. 그것도 배경으로 그린 게 아니라 주인공으로 말이죠. 쿠루베가 생각하는 사실은 그런 거였죠. 일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귀천 없이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 존재하는 사람들을 그림 안에 존재시키는 것. 그리고 쿠루베가 생각하는 화가는 그림 안에 그려야 할 대상을 선택하거나 거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돌 깨는 사람들 원작은 이제 볼 수 없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없어졌으니까요. 이렇게 돌 깨는 사람들을 그린 작품은 사라졌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돌 깨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리고 쿠루베의 또 다른 대표작 오르낭의 매장을 보죠. 이 작품 크기는 가로 6.6m, 세로 3.1m로 초대형 작품이죠. 그런데 작품이 크다는 것은 크기 이상의 많은 것을 의미하죠. 우선 거기에 들어가는 물감의 양과 캔버스 천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그리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형 작품이라면 작품 구매자가 쉽게 나타나지 못하죠. 작품 가격도 비싸지만 작품을 걸어놓거나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기에 이런 크기의 작품은 더더욱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 종교, 인물이 그려졌던 거죠. 그런데 쿠루베는 크고 비싼 이 캔버스에 가난한 자의 매장 장면을 그린 거죠. 아까 직업에 귀천이 있는지 물어봤었죠. 그럼 이번엔 이런 질문을 해보죠. 모든 죽음이 똑같이 다뤄지나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쿠루베의 그림처럼 그동안 그려지지 않던 주제를 다룬 작품이 등장했죠. 그림의 목적은 달랐지만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처럼 추수가 끝난 후 남겨진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을 그리거나 일리아 레핀의 작품처럼 가난이라는 말로 표현 안 되는 사람들의 초상이 그려진 거죠. 그렇게 200년이 지났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해보죠. 200년이 지난 지금 쿠루베의 돌 깨는 사람들처럼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인가요? 멀리 볼 것 없이 드라마에, SNS에 보여지지 않는 사람 누구인가요?